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비상계엄령 선포 1979년 10월 17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정보부장, 구자춘 내무장관, 김계원 비서실장, 류혁인 정무 1수석, 고건 정무 2수석 비서관들을 불러 전날 있었던 부산 시위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오후엔 부산에 갔다 온 박찬현 문교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구자춘 내무장관이 오전에 비행기로 부산에 내려와 시청, 시경을 둘러봤다. 그는 오후에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 장관은 2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 100여 명이 불량배였다면서 지각 없는 행위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 기자가 이 회견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구 장관은 괜찮다고 했다. 구 장관의 경고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부산 사태는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차지철 경호실장과 3번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5분까지는 이발을 했다. 저녁 6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유신 선포 7주년 기념 만찬이 열렸다. 모든 장관들과 유정회, 공화당 의원 등 여당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KBS 전속악단도 나와 있었다. 박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주요 인사들을 접견한 뒤 만찬 회장을 돌며 의원들과 어울려 각 지방의 농사 작황, 대전의 전국체전, 의원 외교 등을 화제로 삼아 환담했다. 해외여행을 해보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극히 작은 편이라는 어느 의원의 얘기를 들은 박 대통령은 세계은행 통계에도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로 기록돼 있더라고 응답했다. 정재호, 유정회 대변인은 한산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최규하 총리를 만나자 부산 사태가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다. 최 총리는 잘 진압이 되어 평온을 찾았다고 했다. 헤드테이블엔 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종필, 백두진, 정일권, 태완선, 이효상, 박중규 등이 자리 잡았다. 식사는 뷔페식이었다. 식사 뒤에 여흥 시간엔 위키리가 사회를 봤다. 가수 현인, 백설희, 김정구가 나와 신라의 달밤 등 흘러간 옛 노래를 불렀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참석자들의 뇌리에는 전날 밤의 부산 데모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박문규 장관은 부산 서구가 선거구인 공화당 박찬종 의원을 만나자 부산에 가보니 신민당 의원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다는 말이 기름을 부었어라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박 장관과 박 의원에게 다가와 부산 사태에 대해 물었다. 이들의 걱정과는 별도로 무대 위는 흥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공화당 최영철 의원이 사회를 맡더니 공화, 유정, 노래 시합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대표 선수는 최재구였다. 당시 국회에는 3대 가수로 꼽히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3위는 최재구, 정재호, 김수환이었다. 최 의원은 나는 최소한 10곡은 불러야 마이크를 넘기는 버릇이 있다고 한마디를 하더니 옛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애창곡인 짝사랑도 불렀다. 최 의원의 동무대가 너무 길어지자 공화당 신영식 사무총장이 독특한 손짓으로 사인을 보냈다. 최 의원은 강요에 못 이겨 하단한다면서 물러났다. 마이크를 받은 사람은 유정회의 입 정재호였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운을 떼더니 시를 낭송하듯 읊어나갔다. 조국 근대화를 향한 각하의 뜨거운 눈동자 가장자리에는 항상 눈물이 괴 있습니다. 눈물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풍만한 인정과 뜨거운 집념의 영도자를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오늘 유신 7주년을 맞아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정 의원은 이어서 삼각지 로터리에 나그네 설움 그리고 묘하게도 바보 같은 사나이를 부르고 내려왔다. 박 대통령은 정 의원에게 가수로 전업하지라고 평했다. 사회자 최영철이 엽전 열단양을 부르고 노래 시합을 끝냈다. 이때쯤 박 대통령 주변에서 찬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만찬 도중 구자춘 내무장관은 몇 차례 박 대통령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슨 보고인가를 했다. 박 대통령은 그때마다 못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역정을 내고 안색이 바뀌더니
노래 시합이 끝났을 땐 표정이 아주 굳어 있었다. 신영식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걸 받아 밤 9시쯤 만찬을 끝내도록 했다. 이날부터 서울에서는 제12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고 있었다. 3일간 열린 이 협의회에는 해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광효 싱가포르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였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산 사태가 이래저래 체면이 서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만찬이 끝나자 총리와 내무장관 등 각료들이 한 구석에 모여 뭔가 수근거리고 있었다. 정재호는 부산 사태가 진정됐으니 그 후속 조처를 상의하는 모양이라고 추측하고 별 생각 없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나와 2차를 하러 갔다. 이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김종필은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합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내가 영감과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구자춘 내무장관이 들락거리면서 영감 귀에 대고 뭐라고 그러니까 영감 표정이 굳어집디다. 내가 그때 부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듣고 들어갔는데 속으로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말기가 왔구나 하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흥도 안 나고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냥 먹는 시늉만 하고 있는데 영감도 나를 쳐다보고 계셨는지 이러시대요. 왜 그렇게 식사를 안 해? 먹고 있습니다. 에이, 안 먹는데 청와대 밥이 맛이 없나? 내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게 못마땅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헤어지는데 영감이 어디 안 가지? 그러세요. 예, 갈 데 없습니다. 서울에 있겠습니다. 내 곧 부를 테니까 연락하거든 들어와. 그러고 헤어졌어요. 이게 영감을 마지막 뵌 겁니다. 국제신문 사회부 조갑재 기자는 청와대 만찬이 있던 그 시각, 즉 10월 17일 밤 8시쯤 부산 광복동 거리에 있었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책가방을 낀 교련복 차림의 대학생들, 더벅머리 재수생들, 근처 상점이나 술집 종업원들, 멋쩍은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다 보는 대학 교수들, 데모 주모자를 잡겠다는 사복 형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군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표정의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점포 주인들에게는 문을 닫도록, 시민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마이크 방송으로 권하고 돌아다녔다. 자리를 뜨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다. 군중은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얄 호텔에서 모임을 끝낸 사람들이 몰려 나오자 아무런 까닭 없이 그쪽으로 밀려갔다. 사람이 사람을 모았다. 어떤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또 사람들이 모였다. 밤 9시 30분쯤부터 군중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휘파람 소리, 야유인지 환호성인지 모를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50명쯤의 청년들이 길 복판으로 나섰다. 어깨동무를 하더니 시청으로 향해 나아갔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페퍼포그를 뿌리면서 지프차가 어슬렁어슬렁 굴러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진압경찰이 따라왔다. 그들은 군중을 향해서 사과탄을 던졌다. 데모대의 선두는 흰 연기와 폭발음에 휩싸였다. 시위대는 무너져 내렸다. 선두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 조 기자도 골목으로 달아났다. 무엇에 채여기는 넘어졌다. 뒤따라 달아나던 사람들이 잇따라 그의 위를 덮치며 넘어졌다. 조 기자는 불이 나게 일어나 근처 여관으로 뛰어들었다. 뒤따라 서너 명의 시민들이 숨어들자 여관 주인은 현관문을 닫고는 안으로 사라졌다. 이때였다. 페퍼포그 분사기를 짊어진 두 경찰관이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들며 현관과 복도에서 서성대는 손님들의 코앞에서 바로 가스를 뿜어댔다. 조 기자는 그들이 파리약을 뿌리는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다. 기침, 눈물, 아우성, 잠옷바람으로, 더러운 속옷바람으로 투숙객들이 기침을 콜록대면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변소 옆에 붙은 세면장으로 달려갔다. 우선 눈을 물로 씻어내야 따가운 통증이 가실 것 같았다. 조 기자는 하얀 가스를 피해 변소로 들어갔다가 여관 밖으로 달아났다. 어두운 골목에서는 흩어졌던 청년들이 군데군데 다시 모이고 있었다. 부산 남교회 앞에는 대학생, 재수생, 접객업소 정호반들이 뒤섞인 50명쯤의 군중이 한창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래선 안 되겠다. 복수를 하자. 안 된다. 폭력을 써선 안 된다. 폭력엔 폭력으로 맞서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결국 강경론이 이겼다. 그들은 빈 맥주병을 머리 위로 휘두르면서 골목을 지나 큰 길과 경찰 진압 부대를 향해 나아갔다. 10월 17일 밤 9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계원, 차지철 실장, 김재규 정보부장이 보였다. 구자춘 내무장관, 노재현 국방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있었다. 위기의 수록 침착한 박 대통령은 정 총장에게 자리를 권하더니 김재규 부장에게 부산 사태를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 설명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정 총장을 향해서 말했다. 정 장군, 현행법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치안 유지를 경찰이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직접 계엄 선포를 한 뒤 국무회의에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각의를 소집하자니 너무 늦을 것 같아. 그러니 정 총장이 부산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추인을 요청해 주시오. 박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는 누가 좋으냐고 물었다. 정 총장은 박창근 군수사령관을 추천하여 허락을 받았다. 차 실장이 그 자리에서 전화로 박 장군을 불러내더니 전화기를 정 총장에게 건네주었다. 정 총장이 박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알리고 병력 배치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정 장군 잠깐 기다려요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계를 보더니 밤 11시에 국무회의를 할 수 있겠는데 정 장군 계엄 준비만 해두시오 라고 했다. 박 사령관은 부산에는 실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정 총장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부대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총장은 공수여단이 좋겠다고 말했다. 대뜸 박 대통령이 차 실장을 향해서 차 실장, 일개 여단을 동원해라고 했다. 깜짝 놀란 정 총장이 카카, 공수단은 실장이 동원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가 하고 씩 웃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최규하 총리의 지시를 받아 총무처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위한 연락을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때가 밤 10시 30분. 비상 연락을 받은 장관들은 중앙청 3층의 국무회의실로 모여들었다. 밤 11시 30분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구 내무장관이 부산 사태를 보고한 후 노재현 국방장관이 비상 계엄 선포를 제안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이 이견을 제기했다. 부산 지방에서 데모가 난 것은 김영삼 의원 제명의 후유증이며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생각한 시민 감정의 폭발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정부가 마지막 비상수단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통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관광, 무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시장, 도지사는 경찰력으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인근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께선 올바른 정책 건의는 받아들일 뿐이니 최 총리께서는 비상계엄령 선포의 유보를 진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장관의 말에 동조한 것은 신현확 부총리 분이었다. 토의 10여 분 만에 최 총리는 부산 지역에 대한 비상계엄령 선포안을 의결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국무위원들이 김치열 장관에게 잘했다 라고 했으나 김 장관은 그런 말은 회의 때 해야지 라면서 화를 냈다. 이날 총무처 장관 심의호환은 병석에 있어 차관 최태권이 대신 참석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 의결이 끝난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용희 통일원 장관이 나는 서명을 못하겠다고 버티어 최 차관이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비상계엄령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돼 있었다. 부산 사태는 크게 잡아도 위수령 대상밖에 되지 않았다. 관계 장관인 구자춘 내무, 노재현 국방, 박찬현 문교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을 펼만한 사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속상은 부산 사태의 불티가 다른 지역으로 튀기 전에 신속히 진화한다는 것이었다. 병세의 초기에 고단위 투약을 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런 신속 과잉 대응의 기층 심리에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법이다. 겉으로는 박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통치력을 행사하여 국내 치안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쫓기고 몰리는 기분에 빠져 있었다.
데모가 김영삼의 본거지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그의 결단에 영향을 주었다.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약하고 물리적으로는 막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취약한 유신 정권의 모순이 부산 사태를 통해 노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애 마지막 일기를 썼다. 7년 전을 회고하니 감회가 깊으나 지나간 7년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현 체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반발을 하지만 모든 것은 후세에 사가들이 공정히 평가하기를 바랄 뿐. 부산 지역 이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이 사태 악화에 대비하여 17일 밤 부산 시내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인 밤 8시 30분쯤이었다. 밤 8시 34분 부산 진서 상황실은 무장 군인들을 가득 태운 군 트럭들이 서면 지하도 근방을 지나 시내로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그때만 해도 부산 경찰은 아무리 강경책을 쓴다 해도 위수령 정도가 선포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시내로 들어간 이관구 소속 병력은 일단 부산역에 집결하여 상부로부터 명령을 기다렸다. 시민들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낌새를 차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령이 17일 밤 11시를 기해 부산에 선포될 것이라는 통보가 부산의 경찰, 정보부, 군부대에 떨어진 것은 밤 10시 30분이었다.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통행금지 시간이 1시간 당겨져 밤 11시부터 시행되니 선량한 시민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찰은 이런 안내방송을 밤 11시 이전에 하고 다녔다. 임시국무회의가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키로 의결한 것은 17일 밤 11시 30분께였고 이 사실이 방송국 임시뉴스로 보도된 것도 그때였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밤 11시부터 통행금지 위반자 단속을 실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잡아가기도 했다. 밤 11시 이후에도 데모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출소를 습격하고 유리창을 깨고 오토바이를 불태웠다. 서부서 구덕파출소는 18일 0시에 습격을 받았다. 400명쯤 되는 군중은 유리창, 자전거, 오토바이를 닥치는 대로 파괴한 뒤 두 갈래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때 마침 군병력이 대신동으로 배치돼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데모 군중 2,000명쯤은 법원 앞과 옛 영남극장 앞에 다시 모여 구호를 외쳤다. 서부경찰서가 전병력을 동원 이들을 쫓아버린 것은 18일 새벽 2시였다. 육군 군수사령관 박창근 중장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대만의 삼성 장군을 해운대 비치호텔에서 접대했다. 그는 밤 9시 30분쯤 숙소에 돌아왔다. 박 장군은 전날의 시위 사태를 알고 있었으나 큰 위기감은 느끼지 않았다. 박 중장이 숙소에 돌아온 직후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청와대에서 부산 사태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니 계엄령 선포에 대비해달라는 메시지였다. 박 중장은 부산시장, 이관구 사령관, 군수기지 사령부 참모장 등을 사령부로 불러 1차적인 지침을 시달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마산으로 번지는 시위 김재규는 10월 18일 새벽 2시쯤 부산의 계엄사령부에 나타났다. 야간 비행으로 급히 내려온 것이었다. 김재규는 박흥주 등 참모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박찬근 중장에게 박 대통령의 지시를 구두로 전달했다. 그 골자는 데모의 징후가 여러 타 지역에서도 엿보이니까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라는 것이었다. 박 중장은 김재규가 3군단장일 때 그 휘하에서 사단장으로 1년 정도 근무해서 친면이 있었다. 김재규는 18일 아침 계엄사령부에서 열린 계엄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최석원 부산시장을 비롯 부산지검장, 시경국장, 교육감, 관구사령관, 법원장 등 계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재규는 이렇게 말했다. 4.19는 우리 군의 수치였다. 계엄군이 본분을 이탈, 시민과 합세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번에는 군의 본분에 충실하라. 김 부장은 또 1964년에 6.3 사태 때 6사단장으로서 서울지구 계엄 업무를 맡았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김재규의 이 부산 출장은 그와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됐다. 부산에서 그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또 이용하려고 한 것이 12.6의 중요한 동기가 됐기 때문이다. 부산 사태는 김재규의 마음을 통해 계산되고 과장되고 왜곡되기도 하면서 커가고 있었다. 김재규가 밤중에 부산 사태의 현장을 살피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일권 전 총리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그는 생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박 대통령의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눈꺼풀에도 피가 엉겨붙어 있었어요. 그런 얼굴로 대통령은 정형이라고 부르며 저를 껴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놈들, 이놈들 하며 쓰러졌습니다. 이 순간 나는 깨어났는데 집사람을 깨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꿈에 피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를 안심시킵니다. 전에도 큰 사건 전에 들어맞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군수사령관 박창근 중장. 발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간밤에 들이닥친 김재규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연행자들을 서둘러 선별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침만 전달했을 뿐 발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었다. 박사령관은 경찰이 시위군 중에 밀려서 군이 나서게 된 것이니까 군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으나 발포를 최악의 순간까지 억제하는 지침을 휘하 부대에 내렸다. 첫째, 사령관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만 발포를 할 수 있다. 둘째, 이 직접 명령은 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면담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로 발포 지시를 받아야 할 때는 먼저 사령관의 육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계엄 선포 첫날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했다. 18일 새벽에 서울로부터 1개 공수특전 여단이 날아왔고 아침에는 포항으로부터 1개 해병연대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현지 병력과 합쳐서 계엄군의 규모는 5,500명에 달했다. 19일에 다시 2개 공수여단 병력 3,600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약 9,100명으로 불어난 군 병력에다가 약 1,800명의 경찰 병력을 더해 총 1,900명의 계엄 병력이 편성됐다. 이들 중 1,500명가량은 휴교에 들어간 10개 대학에 배치됐다. 부산시청, 방송국 등 주요 공공건물 26개소에서 약 6,000명이 경비에 임했고 나머지 3,400명은 기동부대로서 시내를 순찰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박 장군은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최루탄도 소 중대장에게만 주었다. 대모대는 개머리판으로 진압토록 했다. 1개 소대에 경찰관 한두 명을 배치시켰다. 현지 사정에 밝은 경찰관이 대모 군중 속에서 불량배를 지적해주면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박 장군은 이번 데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동수사단에 명령했다. 그는 직액군에서 대학 교수까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정확히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뒤 집계 분석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부산 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침체에 의한 서민, 상인층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김영삼 의원 제명 뒤 야당 의원들이 낸 의원직 사퇴서에 대해서 여당 측이 선별 수리한다는 보도였다. 석유 파동에 의한 경기 침체와 김영삼 제명이 2대 요인이었다는 얘기다. 18일 오전 10시, 간밤에 부산에 온 김재규는 부산대학교에 나타났다. 본관 현관에서 박기채 총장이 그를 맞았다. 김재규는 의례적인 말투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박 총장이 총장실로 안내하려니까 김 부장은 사실은 우리 부대가 여기 주둔하게 돼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 왔다면서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하곤 군 부대의 지휘부가 들어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김 부장은 침착했고 잔말이 통 없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 직후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공수단과 해병대를 긴급 투입한 것은 부산 사태를 철저하게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특수훈련을 받고 특수전에 쓰이도록 만들어진 공수부대는 시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로써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군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됐다. 특전사령부나 군 지휘부에서는 이 과잉 진압을 성공 사례로 평가하여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또 공수단을 투입했다가 유혈 사태를 부른다.
동래구 동상동에 사는 회사원 신희철 씨는 18일 밤 8시 50분쯤 서구 충무동 상륙다방 앞에서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끌려가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다. 뇌좌상과 뇌경막 손상을 당한 그는 동생신경외과에서 뇌수술까지 받았다. 부산지구 당감동에 사는 금은방 종업원인 전병진 씨는 계엄령 첫날인 10월 18일 밤 9시 30분쯤 서면 태화극장 앞에서 택시를 먼저 잡으려고 찻길로 조금 나가서 있었다. 앞당겨진 통행금지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법석을 떨고 있었다. 이때 공수부대 한 소대병력이 찻길을 따라 남쪽으로 행진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앞에 걸리는 사람들을 청소하듯 해버렸다. 술에 조금 취해 있었던 전병진 씨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당했다.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몇 대나 맞았는지, 구두발로 얼마나 채였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정차한 택시 꽁무니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다. 군인 4명이 다시 그를 끌어내 발길질과 개머리판으로 녹초를 만들었다. 그는 쓰러졌다. 군인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지하도를 건너서 한독병원을 찾았다. 한독병원에서는 간단한 응급치료만 해주고 자가용에 태워 당감동 한태일 신경외과로 옮겨다 주었다. 진단을 해보니 앞니빨 5개가 부러졌고 오른쪽 귀 위에 머리뼈에 분쇄골절이 생겼음이 드러났다. 그는 분쇄골절된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과 그 자리에 플라스틱을 대신 끼우는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공수부대에서 쓰는 곤봉은 야간 전투에 쓰도록 만든 것으로서 경찰관의 그것보다 훨씬 길며 조금 휘어 있어 이슬람 기병들의 환도처럼 생겼다. 시민들은 길바닥에 꿇어 앉혀져 몽둥이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버릇을 익혀야 했다. 구타를 말리려다가 얻어맞기도 했다. 경찰관들도 안전하지 못했다. 동부경찰서 K경위는 두 형사와 함께 남포동에 나왔다가 공수부대 군인 두 명이 한 시민을 개머리판과 발길질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봤다. K경위는 붉은 화가 치밀었다. 몇째 동생 나이밖에 안 되는 그 군인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타일렀다. 넌 뭐야? 경찰관이다. K경위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때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오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다. 경찰 같은 거 쓸데없어. 이 새끼들 조져. 이 명령이 떨어지자 근처에 배치돼 있던 공수부대 사병들 10여 명이 몰려와 새 경찰관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갔다. 주먹과 발길이 어지럽게 오갔다. K경위는 전치 2주의 상처, 형사 한 명은 고막을 다쳤다. 군인들에게 맞아 다친 시민들의 80% 이상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다친 시민들의 진단 병명을 늘어놓으면 군인들이 어떻게 두들겨 팼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창자 파열, 뇌좌상, 뇌진탕, 전두부 파열상, 후두부 열창, 안면 열창, 안면부 내부 열창, 전신 타박상, 뇌경막 손상. 18일 마산 경남대학교. 점심때 도서관 앞 잔디밭에선 이야기꽃이 피고 있었다. 경제과 3학년엔 부산에서 통학하던 학생이 둘 있었다. 이 두 학생은 부산 대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귀를 쫑긋하여 듣고 있었다. 이날 아침 학생들은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등교했다. 학교 게시판에는 박정희 파쇼 정권 타도라고 쓰인 경문이 붙어 있었다. 술렁대는 분위기 속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느닷없이 교내 스피커에서 오늘은 휴강을 실시하니 학생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주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학생들은 웅성웅성했다. 우리는 데모도 안 했는데.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는 휴강령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부산 데모가 경찰의 개입으로 확대된 것과 똑같이 마산 데모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 휴강조처였다. 귀가하는 학생들은 저절로 길목인 도서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군중이 되면 용기도 전염된다. 누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됐다. 말하자면 이나물질에 기름은 끼얹었는데 성냥을 그어댈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상황이었다. 부산이나 마산 사태의 발단은 모두 우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에서 정광민이 한 역할을 마산에서 한 것이 국제개발학과 2학년 정인권이었다. 두 정부는 울컥하는 충동적 심정으로 성냥을 그어댄 것이 아니라 오랜 고민과 결심의 결과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다.
정인권은 며칠 전부터 7명의 학생들과 데모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10월 21일을 D-Day로 잡고 있었다. 휴업이 길어지면 D-Day를 지킬 수 없게 된다. 당황한 정인권은 대책을 의논하려고 동료들을 찾아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학생들 앞으로 나섰다. 부산 학생들과 같이 싸우자. 3.15 정신을 되살리자. 부모들이 피땀 흘려 공부시킨 것이 이럴 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한 줄 아느냐. 정군의 일장 연설은 학생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뇌관을 터뜨렸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과 시민의 자체 추진력에 의해 저절로 굴러갈 것이었다. 그 뒤로는 정군이 다시 지도자로 나설 필요조차 없었다. 마산 시위도 부산과 거의 같은 생리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학교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정문 앞을 경찰이 막자 3.15 이거탑에서 만나자 불종거리에서 만나자고 속삭였다. 일부는 담을 뛰어넘어 일부는 집으로 가는 채 하다가 정문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김재규의 엇갈리는 발언들. 김재규는 10월 18일 오후 항공편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12.6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부산 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 세력이나 정치 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 주고 피신처를 제공하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부산을 다녀오면서 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계원, 차지철 실장이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 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 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더니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했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용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 실장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합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고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르는 분입니다. 더구나 10월 유신 이후 집권욕이 애국심보다 훨씬 강해져서 심지어 국가의 안보조차도 집권욕의 아래에 두고 있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해봤지만 박 대통령은 이 박사와는 달라서 물러설 줄을 모르고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기필코 방어해내고 말 뿐입니다. 4.19 같은 사태가 오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될 것인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19와 같은 사태는 눈앞에 다가왔고 아니 부산에서 이미 4.19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초에 일어난 이란 혁명에 대해 연구를 시킨 적이 있었다. 일반 시민의 봉기를 제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평소에 자주 했다. 그는 부산 사태의 현장 시찰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부산에 연고가 있는 간부들을 현지로 내려보내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부산 시위 현장에 다녀온 직후에 김재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사람은 김봉태였다. 김재규 부인의 여동생, 남편으로서 의사인 김봉태 씨는 퇴근 뒤 거의 매일 남산기숙의 정보부장 공관으로 손위 똥설을 찾아갔다. 김재규 부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가끔 충고를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 기억했다.
부산 사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다음 날인가 저녁 식사 때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밀란이라면 반란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그분은 자네가 그런 말을 하나? 라고 하더니 그렇지 그건 민중봉기야 민중봉기라고 말하더군요. 이날부터 김재규의 분위기는 싹 달라졌다고 한다.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고 굳은 표정으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람도 피했다. 저녁 식사 뒤에는 여느 때처럼 잡담도 하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김재규는 10월 24일 당시 공화당 의원 이우락을 만났을 때 지나치는 말처럼 제가 싹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이우락은 그때는 신민당을 해치우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김재규가 존경했던 이종찬 장군도 이 무렵 김재규를 찾아가 유정회 의원을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김재규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사정하더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0월 19일 오후 싱가포르 이광효 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총리는 10월 16일에 내한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우리 농촌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이 총리는 농민의 생활 수준이 대단히 높은데 놀랐다고 답했다. 대접견실에서 훈장 수여와 기념 촬영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재로 옮겨 요담에 들어갔다. 창가에는 가을 양광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단히 만족해했다. 이 총리와 뜻이 통했던 것이다. 그해 6월 말에 있었던 카터 대통령과의 거북한 만남과는 대조적인 대면이었다. 박정희, 이광효 두 사람 다 공산주의자와 싸워가면서 아시아의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성공한 국가 지도자인 만큼 서로의 고뇌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이날 저녁에 베풀어진 만찬에서 이광효 총리는 답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경제번영은 대한민국 국민과 그 지도자들의 자질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징표이며 한국이 공업, 농업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은 다양하고 뚜렷하다. 이와 같은 발전은 첫째, 능력 있고 추진력이 강한 국민과 둘째, 확고한 지도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대중매체로부터 각광을 받고 여론조사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소모하고 다른 지도자들은 일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자신들의 평가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 박 대통령 각하가 바로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밤에도 마산 시내에서는 격렬한 폭동이 이틀째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직접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박찬근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마산은 당신의 책임구역이 아니지만 현지 부대장과 의논하여 자네의 책임지역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라고 말했다. 박 장군은 부산에 내려온 공수특전사 2개 여단 중 1개 여단을 마산으로 급파했다. 마산의 위수령이 발동된 것은 10월 20일 정오였다. 마산 지역 사단장 조옥식 소장은 경남지사의 요청에 의해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산시 일원의 위수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위수령은 그 지역 행정책임자의 요청에 의해서 내려지게 돼 있지만 김성주 당시 경남지사는 병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모든 실제 행동은 청와대 주변의 권력 핵심에서 이뤄졌고 발표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신속한 강경 진압책과 함께 시국 수습 방안의 연구를 직접 지시했다. 20일쯤 박 대통령은 공화당 신영식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 수습에 관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집 보고하라. 발언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정확한 보고를 올려라 라고 명령했다. 정보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행정조직 그리고 차지철의 사적인 정보기관까지 정권의 모든 촉각은 부마 사태의 원인 규명과 그 대응책 수립 쪽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10월 21일은 일요일이었다. 유정회 조일재 의원은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정보부에서 국내 정치 담당 과장, 국장, 차장보를 오래 지낸 조 의원은 과거 상관인 김 실장 집으로 찾아갔다. 김 실장은 시국 수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신 선포 무렵에 국내 정치를 총괄했던 조 의원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유신 헌법의 정신이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헌법 정신은 박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고 초당적 차원에서 국정을 통과하고 국무총리는 야당도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원 집정제적인 요소가 있는 헌법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공화당 총재직을 맡아 여당의 당수가 되셨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장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극한 투쟁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체구도 커졌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직을 내놓고 국방, 통일 문제 등 큰 줄기만 붙들고 자질구레한 건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김 실장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 며칠 전 박 대통령이 김 실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공화당 총재를 맡은 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10년간 대만에서 대사 생활을 하는 바람에 국내 정치 정세에 어두워진 김 실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그런 질문을 다시 할지 모르니 건의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날자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20일에 이른바 조국 전선 중앙위 긴급 확대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10월 21일에는 평양시 군중대회라는 걸 열고 부산 사태의 전국적인 확산을 겨냥하여 한국 대학생 및 시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극렬하게 선동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화당은 이틀간 무역회관 식당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모여 의원들의 시국 수습책을 들었다. 식당 문을 닫아 걸고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 신영식 사무총장은 발언 내용은 내가 책임진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언론 자유를 얻은 여당 의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았다. 정보부장을 바꾸라.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야 한다. 후계자를 빨리 부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에 이어 각하께서 한번 쉬시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신 총장은 이 발언들을 첨삭하지 않고 충실히 기록하여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청와대로 이 보고서를 가져가기 직전인 24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각하께서 그 보고를 안 듣겠다고 하십니다. 백두진 당시 국회의장은 이 무렵 김재규에 직접 전화를 받았다. 부마 사태를 조종한 것은 공산계열인 난민전 조직이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의 이 통보는 부산 수사진의 보고를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제2차장보도 12.6D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마 사태의 배후 조직을 난민전, 기독교 계통, 불평불만 분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난민전 조종 쪽으로 수사 방향이 기울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부산의 수사진은 서울에서 내려와 시위를 지휘하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운동권 학생 황모 씨를 난민전이라고 착각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장 보고된 듯하다.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 김재규는 부마 사태에 대해 매우 엇갈리는 말을 했다. 측근들이나 지인들에겐 사석에서 부마 사태가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에서 비롯됐고 배후는 없다고 말하곤 했지만 공식 회의에서는 상투적인 원인 분석 결과를 보고하곤 했다. 임방연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기억했다. 관계자 회의에서 김재규는 부마 사태의 주모자를 첫째 신민당, 둘째 학생, 셋째 제5열의 개입 등 세 갈래로 추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박 대통령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아래로 시선을 비껴던진 채 풀죽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정보부장이 저런 애매한 보고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치열 법무장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안보회의에서 김재규의 보고사항 중 신민당이 조종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었다. 나는 다른 계통으로 부산 사태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으므로 적의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다. 김재규는 부산 사태를 현지 시찰하고 돌아온 직후 정보부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 부산에 가보니 300만 시민 중 70% 이상이 유신 체제를 지지하고 30% 이하가 반대하는 정도의 민심이다. 부산 시가나 항만은 유신 후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어 일부 시민이 호응했다고 해도 행정관청에서 과감한 시정만 하면 곧 회복될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차지철의 농간 분노하는 김재규.
1979년 10월 22일 김치열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밤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장시간 부마 사태 등 시국 문제를 이야기했다. 다음 날도 김치열 장관은 두 번째 단독 면담을 했다. 김 장관은 난국을 타개할 근본 대책으로 유신헌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개헌의 골자는 유정회 제도를 없애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나도 같은 의견이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를 개헌 문제를 연구해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첫날 면담 도중 박 대통령은 정보부에서 몇 년 근무했지 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1970년부터 1973년 사이 김계원, 이후락 부장 아래서 차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물음에서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을 정보부장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박 대통령과 김 장관의 면담 직후 권력층 주변에서는 후임 정보부장은 김치열이란 얘기가 돌았다. 당시 공화당 의원이었던 이후락은 10월 24일에 같은 선거구 출신인 신민당 의원 최형우를 만나 당직 사퇴를 권유하면서 그런 귀띔을 했다. 김 장관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직전에 강경책이 백약지장이라면 판례비나 소모사의 말로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상소문을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올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맡기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전국의 근본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유신체제의 진로에 대한 재검토를 뜻하는 것이었으리라. 김재규도 자신의 후임으로 김치열 장관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정보부 간부들도 금명간 부장이 바뀐다고 믿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김재규로서는 내가 해치울 수 있는 시간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을 것이다. 현홍주 국장은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부마 사태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 김재규 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내무, 국방, 법무, 문교, 문공장관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현 국장은 보고서의 제목을 부산 마산 소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이라고 붙였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생 데모가 아니라 시민 일부가 가담한 폭동에 가까운 소요였다. 시민들이 가세한 이유는 각 계층별로 차이는 있으나 조세 저항, 일선 경찰관 등 행정기관의 부조리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다. 민심 수습을 위한 각종 대책과 함께 현 정부가 안정되어 있으나 정체함이 없이 항상 쇄신하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항상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마산 사건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할 것, 지방도시의 소요 진압 능력을 강화할 것, 관계기관의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할 것,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울 것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단히 만족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국무위원들에게 읽어주고 총리 책임하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 내무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5시 부마 사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박 대통령 대신 최규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10월 23일 오전 김재규 정보부장은 부장실에서 간부들을 불러놓고 전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각하께서 중정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학원 내의 정보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크게 꾸중을 하셨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김 부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성격이었다. 10월 24일 정보부 기정국장 현홍주 씨는 상부로부터 내일 청와대에서 안보대책회의가 열린다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다. 그는 22일 보고문서를 토대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민당 황낙주 총무는 10월 23일 정보부 김정섭 차장보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황 의원은 24일 오전 약속된 장소인 서울시청 근방 백남빌딩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김정섭 차장보의 부하가 불쑥 전화기를 내밀었다. 언급결을 받았다. 김재규였다. 아이고 황 총무님, 오랜만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지금 이리로 와주십시오. 안내는 김 차장보가 할 겁니다. 황 총무를 태운 뉴 코로나가 당도한 곳은 궁정동의 정보부장 사무실이었다. 문 앞에서 나측은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응접실로 황낙주를 안내한 김재규는 30분 동안 딴소리를 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하더니 지도자는 후퇴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열을 내 말했다. 이윽고 부마 사태 이야기가 나왔다. 신문에선 양아치와 불량배가 데모했다고 하지만 실은 선량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수습 못하면 광화문 내거리가 피바다가 됩니다. 이걸 수습할 분은 나와 황 총무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론이 시작됐다. 김재규는 난국 수습을 위해서는 김영삼 총재가 당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황 총무도 원내 총무직을 사퇴해줘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김영삼 총재는 나와는 같은 피가 섞인 일가가 아닌가. 내가 그분이 망할 일을 하겠는가. 황 총무도 사퇴하면 경영하고 있는 진해 여상의 확장을 도와주겠고 2-3년 뒤에는 롤백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황 총무는 김재규가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데 놀랐다. 김재규는 계속해서 만약 황 총무가 불응하면 감옥에 안 보낼 수가 없다. 총무에 대한 모든 비위 조사는 다 돼 있다고 위협했다. 부마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김재규는 중단된 신민당 당직자 사퇴 공작을 재개했다. 그는 이유락 공화당 의원에게 부탁하여 최영호 의원이 당기 위원장에서 사퇴하도록 설득하도록 했다. 김재규의 의도는 황 총무 등 당직자들을 사퇴시키고 정운갑 대행체제를 출범시켜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황 의원은 오후 4시쯤 선약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궁정동 사무실을 나왔다. 김재규는 문 밖까지 따라 나오면서 부탁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발표해주세요. 일을 잘 처리하고 함께 진해 맑은 공기나 마시러 갑시다. 황 의원은 그 길로 같은 선거구의 공화당 의원 박종규를 찾아갔다. 박 의원은 황 의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로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다. 오후 5시 30분쯤 최강수 의전수석비서관이 지금 바로 들어오시랍니다 라고 연락을 해왔다. 10월 24일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 경호실장을 오전 9시 53분부터 10시 55분까지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그 직후 김재규 부장을 불러 32분간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에는 조지 볼 전 미 국무차관의 예방을 받고 한국미술 5000년 전 도록을 선물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 50분부터 6시까지 김계원 비서실장, 류혁인 정무일 수석, 신직수 특보, 김기춘 검사를 불러 시국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오후 6시 10분에는 면담 신청을 했던 박종규가 합류했다. 박 의원이 집무실 옆 식당으로 들어가니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칵테일을 들고 있었다. 마산은 어땠어? 자네 집은 피해 없었나? 박종규는 보고 들은 부마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온건한 대책을 건의했다. 오후 7시 30분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는데 박 대통령은 자네는 남께라고 했다. 두 사람 만남자 박종규는 각하 오늘 낮에 황낙주 총무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재규를 만났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만났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겠죠. 알아. 아까 다 보고 받았어. 박종규는 김영삼 의원직 제명과 선별술이론의 부당성을 험구까지 섞어가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공화당의 경직성도 비판했다. 2시간쯤 이야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자네가 나서서 일단 김영삼과 의견을 나눠보게 라고 했다. 1979년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 수도경비사령부에서는 공안관계 각 시도기관장들을 소집하여 시국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재전 경호실차장과 청와대 김기춘 검사가 나와서 서울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책을 설명하고 부대에서는 시위 진압을 시범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정보부의 6개 지부장들이 부장을 만나기 위하여 본부에 갔더니 김재규는 황급히 외출하면서 악수만 했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30분간
안전국장 김근수 씨로부터 부마 사태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국장은 반유신 및 총화 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부마 사태가 터지자 부하 30명을 현지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날 그는 부마 사태에서 신민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신민당 지구당의 선전, 총무, 부위원장급들을 검거하여 조사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재규 부장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국장에게 청와대가 입수한 첩보라는데 오는 10월 29일 전국적으로 대학가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 하니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부마 사태 이후 사무실에서 자고 있었던 김 국장은 이날 오후 29일 시위설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조직을 점검했다. 김계원 비서실장은 12.6 사건 뒤 군검찰신문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부산 사태에 대하여 차지철은 각하에게 신민당이 배후 조종한 폭동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갖게 하고 중앙정보부는 조사 결과 신민당이 아니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등 불온단체와 일부 반정부 학생들이 가담했다고 보고했으나 각하로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게 되자 김재규는 그 원인이 차지철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눈치채고 분노가 극도에 달한 바 있습니다. 부마 사태는 이처럼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특히 박 대통령이 차 실장의 엉터리 정보 보고에 넘어가 부산 사태를 김영삼 총재의 신민당원들이 사주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런 조작된 결론이 나오도록 김재규의 정보부를 압박해간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을 단축시키고 만다. 1979년 10월 25일은 목요일이었는데 맑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을에 그러하듯이 차지철 경호실장을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 사이 약 35분간 차 실장은 시국 및 야당 동향에 대해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 직후 박종규 공화당 의원을 집무실로 불러 23분간 대화했다. 박종규는 이날 아침 신민당 황낙주 총무와 아침을 먹으면서 전날 밤 박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박 의원은 김영삼 총재의 태도를 빨리 통보해달라고 했다. 김 총재를 만나고 나온 황 의원은 박 의원에게 김 총재도 난국수습엔 동감이다. 긴급조치 9호의 철폐와 민주화 추진은 선행돼야 한다. 야당 분열 공작도 중단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종규는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의 뜻을 전했다. 박종규는 생전에 박 대통령께선 김 총재가 제시한 조건을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단, 앞으로 질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는 불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친필로 메모를 해줬다는 것이다. 박종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데 입구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실장님이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없으니 차나 한 잔 들고 가자면서 경호실장실로 들어갔다. 차 실장은 박 의원을 실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대했다. 이틀 동안 각하와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 박 의원은 퉁명스럽게 하대하는 말을 했다. 혹시 김재규 정보부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박종규는 김과 차의 불화가 이 정도로 깊은가 하고 탄식했다고 한다. 박종규는 차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를 부하로 데리고 있을 때 그의 성품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우쭐해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것이 차지철이었다. 그래서 1974년에 후임을 천거할 때도 박종규는 오정근을 밀어 박 대통령의 내락까지 받았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태도를 바꿔 차를 선택했다. 오전 11시 김용식 주미대사가 출국 인사차 박 대통령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사를 위해서 집무실 바깥뜰에서 점심 식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엔 김계원 비서실장, 최광수 의전수석, 류혁인 정무수석, 그리고 박진환 특별보좌관이 늦게 참석했다. 이날 배석했던 류혁인 씨의 생전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스스로 떨어지는 오동남은 악엽을 한입 줍더니 아주 감상적인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리더라고 한다. 오동남은 악엽 하나가 가을이 깊어감을 알린다고 했는데 여명을 하루 남짓 남긴 그의 모습은 처연하고 스산하여 그날 오찬 참석자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았다.
박 대통령은 늦게 연락을 받고 온 박 특보에게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건네주면서 더 먹으라고 권하고는 다른 동석자들과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박 박사 고향이 마산인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다. 박 특보는 며칠 전 마산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민심이 떠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민들이 새마을 운동에도 옛날처럼 열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울리는 새마을 관계 보고나 통계도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뭔가 헛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고약한 일인데. 12월 초에 장축체육관에서 열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박수만 요란하지 김이 빠질 것 같습니다. 박 특보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것 참. 부산 광복동에서 파출소에 불을 질렀는데 옆에 있던 방티 장수들이 손뼉을 쳤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아줌마들을 좌익이라고 할 수 있어. 평소에 그 파출소에서 노점 아주머니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겠어. 역시 이것은 정당에 맡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야. 말을 끝맺자 박 대통령 벌떡 일어섰는데 박 특보의 눈엔 결연한 의지의 표시 같았다. 비서관이 오더니 회의 시간이 다 됐다고 박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날 청와대 소접견실에서 열린 안보대책회의 주제는 아흐레 전에 터졌던 부마 사태였다. 최규하 총리, 김재규 정보부장, 구자춘 내무장관 등 안보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홍주 정보부 기정국장이 종합보고를 했다. 현 국장의 보고 중에 사태의 원인으로서 장기 집권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실정보다는 김영삼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논평했다. 보고를 다 들은 박 대통령은 이런 요지에 지시를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부, 내무부 등 정부기관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사전 정보 활동이 부족했고 초동 대응이 잘못되어 큰 소요로 확대됐다. 일선 공무원들의 대민 자세가 불손, 불친절, 불성실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대민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라. 한국에서 데모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데모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흥미롭다. 박 대통령은 5.16 혁명 직후에 쓴 글이나 책에서부터 한국인의 사대주의 근성을 근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조 당파 싸움의 원인도 사대주의 정책에 따라 국방조차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권력 투쟁에만 전념한 때문이라고 봤다. 광복 후에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 학생들과 정치인 및 지식인들은 국방에 대해서는 미군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밀어넣고 사회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그는 자주국방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죽기 하루 전까지도 한국인의 사대성을 개탄하고 있었다. 인간이든 국가든 자신의 생존을 남에게 맡겨놓고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것은 성숙된 인격이나 국격을 갖추는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죽을 때까지 견지했던 것이 박 대통령이었다. 오후 4시 13분에 회의는 끝나고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대접견실로 옮겨 나라 잃은 사람들이라는 20분짜리 월남 패망 관련 영화를 봤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 50분부터 오후 5시 38분까지 김재규 정보부장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공식 만남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부터 오후 6시 12분까지 최규하 총리의 보고를 받았다. 1979년 10월 26일 새벽, 잠자리에서 박종규는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였다. 수화기를 드니 박 대통령이었다. 자네 어제 낮에 나한테 한 말 틀림없지. 아침에 삽교천에 가는데 들어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 박 대통령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10월 26일 정보부 기정국장 현홍주 씨는 오전 11시쯤 예산관계 문서의 결재를 받기 위해 김재규 부장 비서실로 올라갔다. 대기하는 다른 국장들이 많았다. 비서실 직원에게 결재를 받을 수 있을 때 알려달라고 한 뒤 내려왔다. 오후 2시쯤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 부장에게 5건의 서류 결재를 받았다. 약 5분이 걸렸다.
현 국장은 특이사항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른 국장들도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과 김재규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두 사람은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에 궁정동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짐작도 할 수 없었다. 10월 26일 오후 2시 시점에선 김재규 자신도 5시간 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의 만찬은 박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였다. 차지철로부터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김재규는 비로소 시의 계획에 착수했으므로 아주 피동적으로 이뤄진 거사였다. 최근에 돌았던 정보부장 해임설 등으로 인하여 김재규가 자기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것 같으며 정보부장의 막중한 위치로 보아 감히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망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보부 총무국장 주진균 씨는 김재규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첫째는 김재규의 무능력으로 인한 각하의 불신임이고 둘째는 최근에 있었던 요직 개편설과 더불어 정보부장 경질설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후임으로는 김치열 법무장관이나 구자춘 내무장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본인이 불안하게 느꼈을 것이고 셋째는 정권 야욕에 대한 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3년 동안 정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권력의 맛을 봤으며 둘, 정보부장은 사실상 정계 제2인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다음 자리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소집과 투표에 정보부 각 지부가 작용하면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으며 셋, 부마 사태 시 일부 시민들이 가세한 것을 보고 자신이 시해하면 시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넷, 김재규가 부임한 후 2차 장사나 2국 군사과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했습니다. 과장을 장군으로 하고 각군 담당관을 전에는 대위, 소령, 일반직으로 했으나 여기에 대령 한 명씩을 추가하여 보강하고 북괴 정보, 해외 정보 등 각종 정보 보고를 함으로써 각군 총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으며 특히 자신이 육군 중장 출신이므로 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섯, 사후 수습에 있어서도 중정부장이 일반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 정치 참모로서 국내 정치를 조정하는 일을 했고 12.6 사건 때 옆집에서 정승화 장군을 접대했던 제2차 장보 김정섭 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김재규는 부하들이 조직적으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할 위은이 되지 못합니다. 혼자서 과대망상을 그려본 것이지 그것을 입 밖에 내어 세력을 규합할 만한 대담한 인물이 되지 못하므로 배후 세력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래 머리가 그리 명석한 편이 못되고 말이 비교적 적으나 자존심을 상했을 때 반발하는 반사작용이 강한 편이라고 봐왔습니다. 일종의 소영웅주의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홍주 기획정책국장은 이렇게 진술했다.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은 일이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국내 정치 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정보부장으로서 이를 수습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따른 업무의 중압감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입니다.